오늘의 게임 김현씨 얼티메이트? 라고 읽는게 맞나?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뭐하는 게임인지는 대충 알긴 아는데 약간 키보드로 누르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 해야 될까, 약간 좀 방정맞은 아이들을 죽이는 약간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영어가 많을 줄 몰랐네. 그냥 키보드만 두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영어가 많을 일인. 오케이, 심플. 좋았어요. 예! Yeah. 플레이. Get ready. 야, 잠깐만. 잠깐만. 뭐야? 뭐야? 아니, 이거. G, F, G. S, D, F, F, G. 사실 다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? 마에스트로, 마에스트로. 어렸을 때부터 난. 아니, 이거 그냥. 땡땡땡. 뭐지?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눌러봤습니다. 아, 레벨업을 할 때마다 약간 뭔가 딴따단따단. 뭘까? 이것도 뭘까요? 내가 영어를 좀만 더 잘했더라면. 사실 옛날부터 키보드를 막 누르는 게 꿈이긴 했거든요? 근데 여기서 제 꿈을 이룰 줄 몰랐네요. 아, 점점 고장나는 건가? 많이 누를수록? 아,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본데요? 그래서 더 약간 적게 많이 적게 누를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좀만 버텨줘! 와, 게임 어려운데?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. 아니, 이게 근데 이게 보고 누르는 게 맞나? 제가 키보드를, 아, 이제 한국 사람. 좋아서 V, G, E, F, G, H. 근데 한 군데만 보기가 좀 뭐하긴 한디?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누르게 되는 약간 그거 있지 않나? 아, 과부하고 오면 안 되는 게 아닌가? 뭐지 이건? 뭐 폭탄이 뭐 떨어지는데? 아, 저거는 이제 키가 눌리면 눌릴수록 폭탄이 떨어지는 거구나. 한 번씩 눌러주고. 얘 지키 ADG ADG ADG. 여기서 한번 막 눌러주자. 좋았어. 티키 망가졌다. 티키 많이 눌러니까 티키 망가졌네. 내가 영어 탐험 잘 쳤더라면, 내가 어렸을 적에 컴퓨터 시간에 놀지 않았더라면. 근데 이거는 컴퓨터 시간에 놀지 않았어도 이건 내가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. 익스리 가운데로 준내 몰리는데 가운데 키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? 아, 다치면 지지구나. 게임은 딱 이렇게 킬링 타이밍이 맞는 것 같긴 한데, 오늘은 게임 키보드 매셔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킬링 타임으로 좋은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